안녕하세요. T1에서 다발 맡고 있는 제우스입니다. 일단 조금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가. 오늘 계속 농심 쪽에서 아트록스를 배나고 했었는데 그리고 내려가서도 탑배를 좀 많이 쳐서 막상 또 뭔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뭘 해야 될지 픽이. 그래서 뭔가 좀 당황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되게 잘 준비해 오신 것 같다고 느꼈고 그래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겨가지고 너무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판에 이제 젠지전이랑 했을 때 지고 나서 좀 젠지가 계속 1등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저희가 다 남은 경기 다 이기고 결국 저희가 1등을 마무리하게 돼서 지금까지는 꽤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. 사실 저의 영향보다는 탑라이너 분들이 다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게임은 이기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상대 라이너보다 좀 아쉽거나 영향력을 못 펼쳤다 싶었다 하면은 또 찜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탑라이너의 어떤 그런 기본 마음가짐이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지금 이제 LCK에 뛰고 있는 선수들은 다 대부분 탑라이너 분들 다 어린 축에 많이 속해 있는 선수들도 많고 해서 뭔가 이 약간 결국에 이 롤 지식과 그런 것들은 이전에 하셨던 프로게이머분들이 더 엄청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큐빈 선수가 복귀하셨으면 아마 저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을 것 같다. 네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탑 메타만 봤을 때는 일단 아트록스와 크산테 이 두 챔피언이 정말 너무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진짜 그 두 개를 이제 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밴을 당했다 쳐 봤을 때는 되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냥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. 팀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벌써 이렇게 3년 차 돼서 좀 신기한 것 같고 3년 차에 3주 전인가 아무튼 신기한 것 같고 좀 이렇게 계속 게임하면서 좀 흥미를 유지하면서 계속 즐겁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, 다 같이. 저는 좀 원래 소심하고 말도 그렇게 많이 먼저 거는 편이 아닌데, 오너 선수는 이제 좀 그거 반대로 활기차고 말도 많기 때문에,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네. 엉뚱하고, 현준이 형이 또, 네. 뭐지, 사실 상혁이랑 하면 이제 협곡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손 풀면서 1대1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오너 선수랑 그 대회섭에는 칼바랑 하면 옛날에 올스타전에서 했던 그 최후의 결전이라는 모드를 할 수 있거든요. 센치정이나 그거 하면은 뭔가 긴장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종종 했습니다. 근데 아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이기고 싶어서.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감독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뭐랄까 아마 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또 저는 보통 이제 관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나서지 않고요 항상 잘 그래서 아마 저한테 영향을 많이 안 받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거에 영향을 제가 많이 안 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저는 이제 또 항상 그래서 좀 너무 감독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니까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MG 참 이 단어 하면은 저희 팀에서는 민석이 형이 가장 좀 그렇게 형용사 맞나? 아무튼 그런 느낌이지 않나. 어떤 의미일까요? 굉장히 뭔가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롭고 그리고 또 이게 되네 한다 싶은 그런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아무튼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최근 들어서 경기력이 좀 많이 아쉽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기도 저희 이제 팀원 분들이 잘해줘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더 팀원들한테 좀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그런 탑라이너가 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